안녕하세요. 다이아미아트 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미드나잇 샤이니지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이제 하나 더 나왔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또 찍기로 하고, 자, 요 아이를 제가 좀더잘 보일 수 있게 러프젤에다가 해서 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예쁘게 어떻게 연출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러프젤 RG예요. RG를 가지고 조금 떠서 한번 보겠습니다. RG를 이렇게 떠가지고 두 개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양을 좀더 해볼게요. 저는 러프젤이 너무 예쁜 것 같거든요, 진짜. 러프젤을 모르시는 분이 아직까지 있으실까요? 러프젤에다가 베이직실 한 방울 꽁 떨어뜨려 주시고요. 이 아이를 가지고 한번 섞어줄게요. 러프젤을 베이직실로 이렇게 섞어주시면 러프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딱 내가 만지기 좋게 나와요. 그래서 검정을 바르시고 나서 얘를 발라주면 되는데 저는 그걸 오늘 생략하고 저희가 샤이니지를 컬러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먼저 러프젤을 그냥 바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러프젤을 3번 브러쉬로 천천히 내려올게요. 천천히. 이제 저처럼 이렇게 시술을 하면은 안 돼요. 검정색 컬러를 바르고 거기다가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확한 펄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러프젤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고, 그런 다음에 한번 실린더 브러쉬로 이렇게. 엄청 세게 닫았네요. 이렇게. 손이 막 아플 만큼 열어야 돼요. 샤이니지가 뚜껑이 워낙 잘 열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세게 낸 건가 봐요. 자, 이렇게 해두고요. 자, 연한 컬러부터 먼저 찍어 볼게요. 카키. 이렇게 찍어보고, 자, 그 다음 와인색을 반대에다가 찍어보고요. 샤이니지 조금 썼는데 공기청정기가 엄청 울려대네요.
남색. 자, 색깔이 진짜 둘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완전. 진짜 완전 겨울이네요. 그리고 연말 분위기 완전 나는데, 코로나예요. 엄청나게 화려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콕콕콕 두드리는 방법 아시죠? 콕콕콕콕 두드려 주시고요. 나는 여기서 좀더 화려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샤이니지 마일드 꺼내서 샤이니지 마일드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서 같이 박아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아이, 맞죠? 또 색다른 아이가 만들어졌어. 아까 전하고 틀리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에다가 탑을 또 해가지고 바로 보실 수도 있어요. 자, 탑 하기 전에 느낌 이렇게 보시고요. 진짜 안에 알라리가 다 살아있어요. 반, 이게 휘도가 좋다 보니까 엄청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미드나잇을 보여드렸어요. 자, 컬러감을 하나씩 피부에 제가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미드나잇, 제가 털이 있는 관계로 반짝반짝 하나씩 다 반짝거려요. 하나하나가 다 반짝반짝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글리터들이. 자, 그 다음 남색. 엄청 잘 붙어서 따라오죠? 남색도 와인색. 엄청나죠? 보라색. 그래서 얘가 뜨자마자 진짜 저의 주문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자, 미드나잇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보시고 진짜 다양하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또 따로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거 주문 주세요.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